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멋진 세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지금 설문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 업데이트 되는 게 토요일일 텐데 일요일까지 2022년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네. 많은 분들 좀 참여 부탁드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알림 방송편 그 방송편에 설명란 보시면 설문 링크 찾으실 수 있고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셔서 오시면 거기에도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세계 이 영화는 제가 2022년을 정리하면서 못본 영화들을 보다가 포스터가 좀 인상적이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야쿠자 코지 배우가 전면에 나오죠, 포스터에. 첫 번째 보고서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영화가 아직도 일본에서 만들어지나? 아직 안 죽었구만, 일본 영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녹음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며칠 전에 보았는데, 그때는, 살짝 이거 첫 번째 봤을 때부터 좀 못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엔딩에서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연민이 깔려있지만, 그 연민에 너무 취하지 않는, 도취하지 않는 연출이고요. 사회의 냉혹하고 비정함 이런 것들도 함께 담고 있는데 일본 영화 특유의 그 호들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출이나 캐릭터나 배우나 다 호들갑이 좀 많죠. 한국 영화에 지나친 신파가 있다면 일본 영화에는 지나친 호들갑이 있죠. 그리고 그 가느다란 감정선 가지고도 호들갑을 떠는 거. 이상한 거 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크게 웃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여전히 이 영화에도 그런 호들갑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영화가 야쿠자 출신의 한 남자의 사회 적응기 그거를 그리고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소외받고 있는가 또 어떻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영화 속 표현으로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힘들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소중한 무언가를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그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캐릭터, 야쿠자 출신의 이 남자가 사회 적응하는 거, 그러면서 이 세상과 뭐 부딪히고 뭐 이런 일종의 소동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게다가 엔딩에 보면은 굉장히 좀 비정합니다. 이 엔딩의 그런 비정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그제서야 이 영화의 제목 멋진 세계가 딱 나오게 됩니다. 뭔가 아이러니하게 감독이 작정하고 그 엔딩씬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한 개인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과 비슷한 다른 사회적 약자 혹은 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냉혹하게 내몰고 있는 이 사회 자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뾰족한 영화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연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봤을 때는 약간 눈물을 좀 울컥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영화 꼭 보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녹음을 선택해 봤고요. 한국에서는 올해 2022년 8월 11일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15세의 관람가인데요. 유사 성행위가 나오는데 직접적인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126분이고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스크린은 47개까지 달렸었고 국내 관객은 6,016명 기록되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숫자인데, 이거 그렇게까지 홀대받을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아쉽네요. 지금 뭐 5천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VOD가. 자, 소설 원작입니다. 사키 류조 작가의 신분장이라는 소설이 원작이고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감독이 각색을 한 거죠. 야쿠자 출신의 한 남자가 살인을 저질러서 13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만기 출소하는 거기부터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신분장이라는 글자 자체가 영화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수감 기록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 사키 류조 작가의 소설 원작이 있다. 이 사키 류조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소설도 썼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동명 영화가 있죠. 복수는 나의 것.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사실은 하드보일드 그 시리즈로 최종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저의 최종 목적지인데, 그 영화의 원작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 작가라고 하십니다. 자, 이 영화 연출은 니시카와 미와라는 여성 감독이 맡으셨고요. 이분이 줄곧 자신이 직접 쓴 각본으로 연출을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원작을 각색을 하신 거죠. 뭐 산딸기, 유래루, 열흘밤의 꿈, 우리 의사 선생님, 아주 긴 변명 이런 영화들을 하셨고요. 제가 이분 영화를 본게 없고요. 평가를 좀 살짝 보니까 아이러니한 그런 것을 좀 많이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려고 하는 그런 감독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저도 이 멋진 세계를 시작으로 다른 영화들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자, 주연은 야쿠쇼 코지 배우가 맡았습니다. 뭐 일본의 국민 배우라고 알려져 있죠. 이 배우가 실제로 56년생인데, 영화 속 캐릭터가 1960년생입니다. 거의 비슷한 동년배의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고, 영화 속에서는 이제 2017년에 출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인가요? 58세. 네, 그렇게 되겠죠. 일본 나이로는 57세겠고, 13년 살인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남자가 일본 나이로 57세가량 살아오면서 총 28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절반을 교도소에서 살은 것이죠. 그런 캐릭터를 상당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 너무 호들갑 아니야? 이렇게 보실 지점도 있는데, 저는 그 캐릭터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좀 이해가 되었거든요. 자신의 그 화를 억누르려고 하는, 허리띠를 조이면서 이를 악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좀 인상적이었는데, 야쿠자 코지 이 배우 눈빛이 뭐랄까요, 귀기가 서려있는 눈빛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이 영화 속에서 야쿠자 출신이고 또 살인을 했기 때문인지 그 눈빛이 좀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의 그런 서글서글한 표정 연기 이런 것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면을 오가는 그런 캐릭터 또 그런 연기 그런 표정을 너무나 잘 훌륭하게 소화해 주셨습니다. 정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셀리 댄스, 뭐 운하기, 신라권, 갈증, 큐어 뭐 이런 영화로 우리 한국 대중들에게는 알려져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뭐 일본 패망 하루전, 세키가하라 대전투 이런 역사극에서 이분을 봤었더라고요. 거의 이분의 원탑 주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나가노 타이가, 나가사와 미사미, 하쿠류 뭐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하십니다.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털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죠. 13년 만에 한 남자가 출소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살인을 해서 13년 형기를 산 것이죠. 13년간 감옥에 복역 중이던 전직 야쿠자 주인공이 새로운 각오를 품고 출소한다.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매번 트러블을 일으키지만 주변 이웃들의 작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신도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 자신의 갱생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어하는 진지한 청년과도 만난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의 모습을 방송에 그냥 소재거리로 이용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과 범죄자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정상이라 말하는 이 세상은 자신이 소중히 지켜온 것마저 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이 세상은 과연 그가 꿈꾸던 멋진 세계인가?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오늘 이 영화는 스포를 하겠습니다. 결말 엔딩까지 스포를 하니까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원래는 이 영화는 좀 원고를 차분하게 써서 그 원고를 읽으면서 녹음을 해야 되는 그런 영화인데, 지금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놓고 그냥 아마 생각나는 대로 짧게 녹음할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네요. 네, 여하튼 스포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영화의 시작과 끝이 좀 인상적인데요. 영화 시작할 때는 눈이 내립니다. 새하얗게. 마치 모든 죄가 씻기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지만 끝에 엔딩에 가면은 이제 비가 내립니다. 컴컴한 밤에 비가 내려서
새하얀 도화지에 뭔가를 열심히 그려서도 그 빗물 때문에 다 씻겨가는 것 같은, 다 망쳐버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영화 시작하면은 남자 주인공이 출소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굉장히 설레면서도 결심, 결의 이러한 눈빛을 보여줍니다. 저그 눈빛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연기가 좋아가지고 역시 눈빛 하나만큼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그런 눈빛을 보이고 여러 수속을 밟고 교도소 밖을 나와서 그 앞에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죠. 그때 교도소 간수가 한마디 합니다. 다신 사고 치지 마라. 집에 갈때또 욱해가지고 사고 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처음에 주인공은 뭐 알겠습니다 하고 아주 절도 있게 예의 있게 대답을 하지만, 이제 버스가 출발하고 그 간수들과 거리가 멀어지자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나는 이미 결심이 확고해. 내가 사고 칠 리는 없어. 새로운 삶을 꼭 쟁취할 테야. 뭐 이러한 의미로 이제 웃기고 있네 그 대사가 나온 거죠. 간수들 니네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꼴값 떨고 있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양반이. 하지만 이 영화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이 드라마가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았는데요. 희망의 찬 모습도 보여줬다가 그 희망이 꺾이고 절망이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다시 야쿠자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가, 옛날 그 동료가 당뇨병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옛날과 달리 요즘 야쿠자 생활이 힘들어서 뭐 경찰에 쫓기고 뭐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돌파구를 마련해서 이제야말로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하게 되려고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회의 비정함 혹은 사회적 약자가 받는 괄시와 홀대와 차별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고 또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영화가. 이렇게 영화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에 이 배우가 호언장담하던 식으로 내가 다시 옛날 그 생활로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호언장담을 하지만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영화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그 설레고 결의에 찬 그런 눈빛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점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남자 주인공이 화도 내고 욱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약간 동화적으로 혹은 영화적으로 그 사회 적응기를 그릴 수도 있었음에도 할수 있는 한이 사회의 비정함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거기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정말 우리 실제 현실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가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 거죠. 영화 결말에서 이제 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슬픈 결말을 맞죠. 남자 주인공이 죽습니다. 남자 주인공을 도와준 그 사람들의 충고대로 욱하는 성질을 억누르고 그 직장에 다른 지적 장애가 있는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욱하는 성질을 참고 그것을 못본채 하면서까지 이 평범한, 영화 속 표현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죽어버리죠. 이 캐릭터가 혈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영화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죠. 뇌졸중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자칫하면은 죽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장애인 동료를 못본채 했던 그 상황에 연이어서 다른 직장 동료가 그 장애인 동료를 조롱하고 막 흉내내고 그런 것에 동조를 하게 되죠. 옛날 같으면 욱했을 텐데 여기서 또 한번 욱하게 되면 겨우 얻은 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을 챙겨줬던 그 이웃들이 한 말이, 욱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생각해라. 그래서 그 성질을 좀 죽여라. 누구나 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간다. 도망친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 지적 장애인 동료가 주인공에게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꺾어온 꽃을 한 다발 선물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 캐릭터가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 캐릭터의 죽음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면은 그 이제 출소하기 전에 여러 수속을 봤는데, 이때 간수가 얘기를 하죠. 죄책감이 있느냐? 후회를 하느냐? 네가 한 청년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이 주인공이 전혀 뭐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영화 중반에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했던 그 남자가 물어보죠. 죄의식이 있느냐? 죄책감이 있느냐? 근데 그럴 때에도 이 캐릭터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이 남자는 교도소에 갔음에도 옛날 자아, 옛 자아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그옛 자아, 혈기 왕성하고 욱하고 한번 욱하면 그 폭력이 멈추지 않는 그런 옛 자아와 계속 부닥치면서 억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런데 바로 이 결말 장면에서 지적 장애인이 주는 그 꽃다발을 받고 저는 이 캐릭터가 비로소 이때야 죄책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그 이전에 죽지 못했던 대신에 그 꽃다발을 받고 집에 왔을 때 그냥 이 캐릭터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이제 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거기서 이제 심근 경색이 와서 죽었단 말이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제 막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꼭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힘들게 되거나 뭐 어려운 일이 겹치거나 왜 이럴까요? 이게 참 삶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영화는 그 주인공의 죽음 때문에 허망해하는 그런 친구들, 이웃 몇 명의 표정을 카메라가 원거리로 멀어지면서 담는데, 그러면서 영화의 제목이 뜹니다. 멋진 세계. 약간 비아냥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어적인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화 시작과 끝까지 이어지는 이런 중요 포인트,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현실에 그런 드라마가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이 세상이 비정하고 아이러니한 그런 측면도 잘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의 연기가 무엇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기본적으로 좀 연민을 밑에 깔고 시작합니다. 이 캐릭터에 대한 연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요. 단점 제가 이제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이 캐릭터가 그렇게 밉게만 그려지진 않고요. 또 왜냐면 살인을 했을 때그 살인한 걸로 이제 13년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하고 이제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야쿠자가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야쿠자에게 맞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또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성이 폭발해가지고, 11차례인가? 칼로 찔러서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말 실수로 인해서 과실치사로 될 수도 있었는데, 살인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가 그렇게 미운 그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영화가 그렇게 연민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책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뭘 하려다가도 못하게 되는 거, 물론 그것을 참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막 이를 악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죠. 영화 속에서 그 다큐멘터리 팀이 붙었을 때 아주 호기롭게 동네 양아치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1대2로. 거기서 이 거의 60을 바라보는 이 전직 야쿠자, 이 남자 주인공이 1대2 싸움에서 이기죠. 그때 이제 폭력성이 발휘되는데,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다큐멘터리 팀은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거기서 이기죠. 1대2 싸움에서. 아, 나 아직 안 죽었어.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그러지만 나 아직 안 죽었잖아. 야쿠자 일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계속해서 이 캐릭터의 한계도 계속 보여줍니다. 이 세상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문제가 있잖아. 너의 그 욱하는 성질. 툭 하면은 그 폭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연민이 깔려 있으면 주인공을 이렇게 쉽게 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깠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죠. 레일 밖을 벗어난 사람들 혹은 레일 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 공동체,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약간 문어체 같은 소설 속의 대사 같은 그런 말을 영화 캐릭터가 대사로 하게 되는데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하튼지 간에 지금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회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혹은 지원하는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의욕을 꺾고, 희망을 꺾고,
삶을 꺾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회 자체가. 그런 말을 줄곧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그래서 사회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비판을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연민이 깔려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좀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튼지 간에 명확하게 사회 비판도 하고 있다. 또한 가지는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을 벗어난 이야기, 주인공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회 부적응자인 것이죠. 영화 속에서 이 남자 주인공은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홀대를 받는 그런 위치에 처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결말에 보면 지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지적 장애인도 똑같이 전과자가 받는 차별과 홀대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영화 속 다른 캐릭터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길밖에 없다. 도망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앞서 녹음했던 올빼미하고는 다른 거죠. 올빼미는 불의를 봤을 때 정의에 입각해서 그 불의에 부딪혀야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멋진 세계에서는 야, 그렇게 하다가 너만 손해야.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냥 참아. 그냥 못본체 하고 도망가. 그게 지는 게 결코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지적 장애인도, 전과자도 모두 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버려야만 겨우겨우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결국 사회 비판으로 연결되고요. 이처럼 영화가 기본적으로 연민을 깔고 있지만 결코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고 또 주인공에만 한정돼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엮어서 혹은 영화 속 표현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일반 우리 소시민들까지도 모두 이 사회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현재 이 일본 사회가 지금 그 상태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발전돼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리멤버 녹음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주인공이 자신의 가족에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악당들이 어쩌다 보니까 친일파였던 거죠. 친일파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내 가족을 해쳤기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사적 복수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친일파의 상징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리멤버 혹은 그 주인공이 역사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멋진 세계도 이 주인공이 단순한 전과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된 사람들 혹은 일반 소시민들에게까지 그 시야의 범위를 넓혀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좀 특별한 지점이 있었다. 일본 영화에서 이런 시야를 보게 될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연민이 깔려 있지만 차갑게 약간 냉정한 그런 시선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연민이 깔려 있는데 차가운 게 느껴지는 재미난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이제 세번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엔 출소해서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준 늙은 변호사 집에 가서 그 변호사 부부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웁니다. 또한 번은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간그 보육시설에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또한번 울고요. 마지막 한 번은 결말 부분에서 그 지적 장애인 동료가 비를 맞으면서 꺾어온 그 꽃을 자신에게 주었을 때, 예, 그때 울게 되죠.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울때 카메라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조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제가 앞서 혹시 이런 게 아닌가? 죄책감을 이때 비로소 느낀 게 아닌가?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보여줄 때는 카메라가 인물의 정면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약간 동조를 하면서 이제 그 눈물을 보여주죠. 여하튼, 이렇게 세 번의 눈물이 나오는데,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이 눈물을 흘릴 때그 맥락이라든가 그 감정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한테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낳았는지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는 당신의 어머니밖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감정, 혹은 뭐 고통, 그 과정, 그 감격, 그건 당신의 어머니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흘러가는 대사일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영화를 보니까, 아, 그게 너무 좀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너무 힘들게 낳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몇번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정말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하고 저단 둘밖에 없잖아요. 네, 하여튼 그 대사도 참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해서 영화 속 표현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평범한 삶을 계속해서 그 이웃들이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자, 뭐 이런 얘기죠. 자꾸 이렇게 돌출되게 살지 말고, 교도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말려주지만, 이 사회에서는 당신이 싸우게 되면 누구도 말려주지 않는다. 그냥 당신만 계속 또 손해보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평범하게 살자, 도망친다고 패배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말부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겨우겨우 얻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직장 동료, 지적 장애가 있는 그 동료가 물리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그 다음 장면에서 다른 동료들이 그 지적 장애인 동료를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거기에 순간 동조하게 됩니다. 순간 동조하게 되죠. 아, 그때의 그 눈빛 연기도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좀 오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예수하고 베드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의 열두 제자는 유명한데, 거기서 베드로가 수제자이죠. 수제자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거의 유일한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뭐, 고난을 겪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세번 배신합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건데, 말을 세번 해서 그 예수를 부인하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도 이제 예수를 부인하게 되죠. 예수의 수제자이고, 그렇게 예수가 자기를 아끼고 했는데도 거기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가 나중에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똑같이 세번 용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지적 장애인을 조롱하는 것에 주인공이 동조를 하게 되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동조해서 예수를 세번 부인한 것처럼. 그 후에 그 지적 장애인이 그 태풍이 오려고 하는 그빗 속에서 꺾은 꽃을 이 주인공에게 줍니다. 물론 그 장애인 동료는 속사정을 몰랐겠지만, 너와 나는 여전히 아주 친밀한 동료 사이야. 이러한 느낌으로 그 꽃을 준단 말이죠. 너와 나는 소중한 사이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이 꽃을 너에게도 줄게. 이런 느낌. 거기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첫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세번 용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이게 좀 오버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러분도 그 결말부의 주인공 감정선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가 제가 볼 때에도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4.5점을 줬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점수를 그 정도까지는 안 줬더라고요. 두 번째 봤을 때, 아, 이래서 좀 아쉬움이 있구나. 그래서 점수를 좀 깎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제가 올빼미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좀더 어둡게, 좀더 깊게 갈수 있었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민이 깔려 있기도 하고, 또 연출에서 좀 흥겨운 음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여하튼 이 주인공이 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좀, 저로서는 좀 쉽게, 감정적으로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아, 저거 너무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제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몇번 나오거든요. 주인공의 욱하는 성질을 촉발시키는 장면들이. 근데 대부분 이제 불의한 장면들입니다. 불의한 상황이 나와요.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에서, 혹은 밤중에 시끄럽게 하는 그런 장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 상대편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욱하게 되거든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연민이 깔려 있기 때문이겠지만 주인공이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욱하고 이러한 것들마저 좀 옹호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편의점에서 갑작스럽게 욱하면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게 나왔으면 아 이거 진짜 몹쓸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누가 봐도 주인공이 나쁜 놈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묘사가 안 되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잘못 드리는데 지금 주인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깊게 안 들어간 거죠. 주인공의 한계를 깊게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공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악인이 진짜 아주 악의 악인이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최민식 주연의 파이란에서는 악인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종합하면은 더 깊게, 더 어둡게 소재에 비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전 아내에 관련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좀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이상했고 그리고 가끔 나오는 그 문어체 대사, 책에서만 나올 것 같은 설명조의 대사들이 영화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지점도 좀 그랬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을 죽인 전과자인데 이 전과자가 죄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영화가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연민이 깔려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좀 이렇게 함부로 굴리지 못한 조금 더 굴려도 될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쉬운 지점들이었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아쉬운 점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근래에 본 일본 영화 혹은 이러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주인공의 굴곡진 삶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 오랜만에 봐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본 영화에서 또 이걸 본다는 게참 놀라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감독이 있었네요. 이게 뭐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원작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만, 연출에 있어서도 저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각양각색, 다양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그 야쿠자 코지 배우의 엄청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겠죠. 영화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이 공동체의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를 그냥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둘을 어떻게 잘 균형감 있게 살아갈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생각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인공은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영화 엔딩은 참 비극이었고요. 멋진 세계라는 제목이 그때 뜨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감정을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제가 오늘 원고를 좀 써서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영화는 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이거 VOD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강신의 영화제 2022년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을 지금 받고 있죠. 여러분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 방송편은 월 말쯤에 강신 영화제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송 업데이트가 없을 거고요. 뭐 이제 아바타가 개봉하죠. 연말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강신의 영화제 방송편을 들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올한해 여러분 저희 방송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